이제 입안 전체에서 소리를 이제 퍼지게 해가지고 노래 하다가,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하다가, 이거 내 귀가 좋아하는 굉장히 그 달콤한 목소리잖아요. 이렇게 노래하다가 방금처럼 입천장에 딱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내 귀가 굉장히 그 생소리 비슷한 소리를 들어요. 그거를 이제 귀가 훈련해야 돼. 그 소리가 내가 소리를 바르게 내고 있구나라고. 두 나의 밝기 자, 지금 안에서 에너지가 빠졌어, 입에서. 발음만 정확히 해주세요.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, 소리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죠. 방금은 왜 힘이 빠져버렸냐면, 공간에다 내 소리를 막 불어내버렸거든요. 예를 들면 공간에다 배달해버렸어, 방금. 내입 안에 두고 컨트롤이 돼야 돼요. 내 입안을 벗어나버리면 내가 컨트롤이 불가능해. 날 벗어나버렸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계속 입천장으로 계속 균일하게 그쪽으로 호흡이 공급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자음은 입천장에 와 있고 입천장에 있는 안에 이응에다가 호흡이 계속 거기까지만 공급이 돼야 돼. 근데 호흡이 공간으로 나와버리면 공간에 이미 소리보다 앞서가지고 앞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소리를 뒤에서 못 불어줘요. 뒤에서 불어줘야죠. 그러니까 굉장히 내 몸이, 뭐랄까, 들다고 할까, 느낌이. 이렇게 하면 뭔가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,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굉장히 그 되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거를 유지해야 돼. 그래야 입 안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. 내조하네. 소리 굉장히 좋아요, 지금. 드드. 그렇죠. 그렇죠. 다시 한번. 이제 입 안이 더 시끄럽도록 해보세요. 입 안이 더 시끄럽도록. 소리가 공간으로 다 뱉어져 버리면 입 안이 안 시끄러워요. 근데 입 안에 소리가 계속 있잖아요. 입 안에 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입 안이 시끄러워. 그러니까 입 안에서 소리가 다 공간으로 뱉어져 버리잖아요. 그러면 소리가 뱉어졌다는 거는 자음이 공간으로 다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호흡이 자음 입 안으로 들어왔는데 경국이 왔는데 만날 자음이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만날 자음이 없어. 만날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불어주는데.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내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입 안에서 소리가 있어야 호흡이 계속 불어주죠, 그 소리를. 그러니까 원금은 입에다 놔둬야 돼. 호흡이 불어주는 이자만 공간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. 입안이 계속 더 시끄럽게 해보세요. 둘, 둘. 그렇죠. 숨 쉬셔야 돼, 중간에. 그렇죠. 또 시끄럽게 해요. 조금 더 입으로 쉬시고요. 지금 내조 안에 거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가면서 아랫배로 떨어졌어. 힘이, 아랫배로 힘이 떨어지면 소리 힘만 쓰죠. 소리에 영향력을 못 미쳐요. 가슴에 호흡이 와 있어야 돼. 내조 입에서 가까이. 여기서 배에서 그 호흡을 끌어다 쓸것 같으면 배에다가 폐를 만들었겠죠, 하나님의. 가슴에다 호흡을 폐를 만드셨으면 입에서 가까이. 이거 안 된다고. 차이점 알겠죠, 소리에. 믿음으로부터. 드드. 그렇죠.
오늘 다음부터는 여기다 넣고 연습하세요. 네. 너무 좋아. 대강의 길이 멀지 않았어.